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의 강창용입니다. 오늘은 뮤지션 탐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베이시스트가 아닌 드러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제 옆에 계신 분은 국내 최장신 드러머 고중원님이십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드러머 고중원입니다. 아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불러주신다고 넙죽 오셔서 영광입니다. 이제 또 이제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제가 이제 제품 홍보를 좀 하려고 또 이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자,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아, 네. 저는 드러머 고중원이고요. 우리 임재범 형님부터 공연 앨범 레코딩부터 지금 현재 남진 선생님까지 클래식부터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 세션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세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우리가 흔히 뇌물 예전에 주고받던 사과박스 얘기하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래서 중원 씨는 이제 사과박스에 자기 레코딩 앨범을 담고 다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션 몇백 곡 했네 이런 단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렇죠? 1500곡에서 한 2000곡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셀 수가 없, 어느 순간부터 셀 수가 없죠. 난 이만큼 했다 해서 그냥. 아, 네. 사실 신고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녹음을 해놓고도, 좀 관리를 한 몇 년 동안 못했어요. 사실 더 찾아야 될 곡이 많은데. 그 누군가의 주머니로 가고 있겠죠. 어쨌든 이제 좀 바쁜 거 좀 지나면 좀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고중원님이신데요. 자, 제가 질문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제 모셨으니까, 이제 베이시스트의 입장하고 드러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아, 네. 네. 이제 필드에서도 활동 많이 하고 학생도 많이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게 녹음 환경이 바꾸는 우리 이제 경험한 세대잖아요. 네네. 처음 이제 입봉하실 때 한 21, 22살 때 이제 혹은 23살 때 녹음 이제 하거나 가거나 하면 그때는 우리가 아직은 릴테이프 쓰던 시절. 아, 그때는 저는 녹음하다 많이 잘렸어요. 많이. 아, 그때는 녹음하러 가면 현장에서 바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갔다가 정말 그때는 말도 안 제가 그때 라이브 20대 한 중반쯤부터 좀 이렇게 좀 공연 좀 한다고 어깨에 살짝 힘이 들어갔다가 녹음실 가서 박살 나고 다시 기초부터 다시 해서 저는 좀 늦게 스튜디오 녹음에 갔었는데 그때 네. 이제 그때 그 가수 이름도 그때 없어진 가수인데 강세윤이라는 가수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 레코딩한 가수라서 제2의 보아 이러면서 해가지고 했었는데 레코딩 하러 갔는데 밖에 세션맨 분들이 갑자기 그게 스튜디오 이름 생각했는데 몇 분이 왔다 갔다 하셨었어요. 네. 진짜 헤드폰 쓰고 근데 내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는 컨트롤 룸에서 녹음하잖아요. 베이스는 보통 네. 안 들어가고 네, 안 했었어요. 네, 네.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좀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분들이 누군지 알아보는 순간 기라성 같은 분들이었거든요. 신영원 선생님. 아, 대충 이렇게 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셔서 이제 옆에 분들하고 얘기, 나 왔다 갈게 하고, 기획자들이랑. 그때 진짜 저는 이제 속된 말로, 빤스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어요. 막 식은땀이 엄청 흘러가지고. 아, 저도 짐 싸갖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25살, 6살, 이때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아픈 일은 잊어버리시고, 군 대표님도 어쨌든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그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면 요즘 녹음 환경이 좀 너무 편하잖아요. 옛날에는 테이프 펀치나 잘라서, 찍기가 힘들었었죠. 네. 찍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프로톨 그렇죠. 같이 그래서 예전에 드럼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오히려 많았죠. 네. 근데 지금도 드럼 녹음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펀칭이 잘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체감이라는 게 시작했을 때의 그루브가 엔딩할 때까지의 숨결이 끝까지 가는 게 저는 좋아서 만약에 펀칭에서 작곡자나 편곡자의 의도가 파악이 되면 완성이 됐다 했을 때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치겠다고 얘기하고 그대로 쭉 원테이크 쳐서 혹시 이게 더 좋으면 이걸로 썼으면 좋겠다. 만약에 미디처럼 정말 칼같이 순간순간 맞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그루브와 스토리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메트로놈에 정확하게 정말 미디처럼 맞진 않았지만 그루브가 좋은 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메트로놈에 정말 정확하게 맞았는데도 그루브가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연주의 시작부터 엔딩까지 전체적인 숨결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드러머를 모신 이유가 또 이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이시스트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베이시스트로서 베이시스트의 연주를 들을 일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다른 파트 연주를 들을 일이 더 많으세요? 당연히 베이스가 어느 밴드에 소속되면
오늘의 기타, 오늘의 드럼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듯이 그쵸. 드러머들도 항상 내가 본인 일을 하러 가면 수많은 베이시스트를 만나게 되잖아요. 네. 오히려 제가 아는 베이시스트보다 많은 프로 베이시스트를 만날 거예요. 아, 그럼요. 예, 항상 바뀌니까요. 네, 세션들이 네. 계속 같이 가는 붙박이들도 있지만 항상 네. 아삼중 맞아서 네. 편하게 가는 베이시스트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세션들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베이시스트들의 보는 눈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드러머로서. 어, 이런 건 좋고 또 이런 뭐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죠. 한번 실명을 거론하지 말고 네. 이런 플레이는 난 정말 최악 이런 플레이가 최악이었다거나 이런 플레이는 정말 내가 좋았다거나. 저는 나이, 거의 주로 저보다는 선배님들이랑 아무래도 많이 했어요. 그럼 최애가 절대 없겠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영원 선생님하고 연주하면서 정말 진땀 빼고 드럼이 저보다 훨씬 더 이 타임킵부터 그루브부터 모든 게 너무 좋으셨고 뭐 태훈 형님도 같이 연주하면 좀 그 기에 눌리는 어릴 때 진짜 좀 많이 눈치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또 그 남진 투어를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자영규 선생님이 한 작년서부터 KBS를 퇴직하시고 오셨습니다. 자영규 선생님도 너무 좋은 너무 잘하시는 베이시스트 선생님이시고 이쪽 베이스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원기업 재즈 베이스 교본이 네. 일대 8안을 읽혔거든요. 베이스 교본이 그래서 그걸로 공부 안 해본 학생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저 어릴 때는 선생님은 연주도 A급이시지만 어떤 마인드와 성품도 와 저는 요즘에 굉장히 자주 만나는 선생님이니까 너무 사실 좋고 그리고 저와 또 녹음을 또 가장 많이 하는 베이스트는 이준현 베이스 네. 있어요. 베이스트로 저보다 형인데 한 살 형인데 저의 어떤 숨결을 정말 기가 막히게 붙여주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주는 베이스입니다. 정말 그런 것도 보기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트로서 자기의 그걸 잘 그루브를 채워주는 드러머를 만난다는 거. 또 드러머로서도 네. 그 리듬과 리듬 사이의 음을 잘 메꿔주는 음길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드러머의 입장에서 사실 뭐 베이스를 전 잘 칠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 저는 기본 리듬의 그루브를 던지면 그 베이시스트의 음길이에 의해서 그 노래의 메인 리듬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길이를 예를 들어서 둑인지 둠인지에 따라서 그 노래의 메인 그루브 자체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음길이에 대한 어떤 계산이 명확하지 않고 연주를 하는 베이시스트들하고는 사실 연주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번에 한 테이크 녹음해서 이렇게 해서 아, 요 베이스가 이렇게 연주할 거구나 나도 거기 맞춰야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 테이크 때 또 좀 다르게 연주하거나 네. 아니면 처음에 1절 때 이렇게 연주했는데 2절 때 와서 연관성이 없는 그루브를 좀 친다거나 그러면 네. 그리고 A파트, 파트가 바뀔 때도 음길이가 좀 바뀌더라도 그루브는 깨지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후배들이랑 연주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맞추려고 하는 베이시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나한테 맞추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연주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자유롭게 나한테 안 맞춰도 되니까 자유롭게 연주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연주 부자연스러운 그루브에서 점점 자연스러운 그루브로 바뀌더라고요. 아 그럼 네. 오히려 초보적으로 스튜디오 세션을 할 때는 네. 그 선배들의 눈치를 보다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는 저기 저분들한테 내공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내가 그냥 해봐야겠다 하고 좀 자신을 빨리 내려놓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아 일단은 긴장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스스로도 처음에 연주할 때 좀 긴장이 되면 연주가 잘 안 나오니까 스스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 음악만 생각하고 연주하려고 그렇게 좀 노력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이제 홈 레코딩이라는 시스템, 큐베이스라는 게 많이 퍼져서 네. 이제 작업실에 녹음할 수 있게 될 무렵에 개인 작업실들에서 네. 저는 제가 그렇게 박자가 아프거나 그때 알았어요. 아. 메트로놈을 듣고 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정하게 앞에다 때려서 네. 박치가 아니고 일정하게 계속 앞에다 때려서 잡아가지고 이동시키면 똑같이 그다음부터 맞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계속 앞에다 지르는 거예요. 급해져서.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어릴 때. 마음이. 항상. 특히 섹션만 나오면 빨라지고 심지어는 어려운 섹션도 아니에요. 딴딴 이건데 딴딴 다음 것도 빨라져. 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한 연습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 드럼이나 베이스 테크닉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저도 뭐 제자들 가르치면 딱 보면 정말 엄두가 안 나요. 제가 뭐 이런 애들 가르쳐도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 만큼 테크닉이 어마어마한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딱 녹음해서 받아보면 역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 투자가 더 필요한 네. 그렇죠. 시간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하여튼
네, 어쨌든 드럼 베이스가 같이 고민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요 다음 부분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스튜디오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이게 두 번째 테이크인데, 전 테이크 얘기하던 화제가 녹음을 할 때 네. 지금 아직도 그 활동하는 영역에서는 녹음, 본인이 녹음하실 때 베이스를 같이 녹음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거의 베이스랑 같이 녹음합니다. 거의. 저는 근데 그게 사실 별반 다를 바는 생각 아니라고 하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드러머가 녹음하고 베이스가 그 다음에 녹음하는 상황을 많이 겪었거든요. 아, 근데 네.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이드가, 완성되지 않은 가이드가 있고, 네. 지금 쳐놓은 새로운 드럼이 있는 거예요. 그 가이드랑. 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듣고 이 두 개 사이에서 저는 공백을, 이걸 어느 쪽에 갭을 맞춰야 되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어쩌면 둘이 동시에 녹음하기도 합리적이겠네요, 그러면. 저는 거의 동시에 녹음하고요. 완벽하게 미디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라면, 미디 베이스가 거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드럼 먼저 하고, 뭐 베이스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다 리얼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거의 드럼 베이스는 같이 가고, 거기에 기타 같은 경우에도, 일렉 같은 경우에 같이 가고, 뭐 건반까지도 거의 보통 한 4인조로 하거나, 뭐, 드럼 베이스 둘이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저희는 총무 녹음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에브리바디 브라스까지 다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브라스 현은 요즘에 따로 하고 최소한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정도는 같이 녹음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션을 꿈꾸실 때 그 세션 영역이 좀 줄어드는 거, 미디에 밀려서 뭐 그런 거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도 이쪽 분야는 무궁무진하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 근데 사실 그래도 미디가 많아지긴 했어요.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의 숨결이 담아있는 거는 음악을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기 때문에 리얼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제작비가 빠듯해도 무조건 리얼로 하세요. 네. 그럼 아직도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입지가 점점 미디에 비해서 좁아진다고 하지만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꿈꾸는 후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저는 잘 패션 바닥에서 이게 가방이 짧아서 그 경험을 이렇게 미천에서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게 나타난 거죠. 자, 이제 드러머 입장에서 수많은 네. 베이시스트들, 영보이부터 올드보이까지 많이 네. 봤을 텐데, 네.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저희보다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성공해서 오래 필드에 남아있더라. 네. 뭐 이게 뭐 음악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외국에 임재범 형하고 투어를 한 달을 했고요. 예전에 그 방송 나왔던. 네, 그리고 한 달 동안을 저 혼자 음악 여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행을 하는 동안 미국의 거장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한 달 동안 뉴욕부터 LA부터 뭐 비니 칼리우타 뭐 드럼을 따지면 베이스는 제가 눈으로 본 사람 중에 리차드 보나. 근데 사이드 무대에서 하고 있었어요. 혼자 입으로 드럼하고 베이스 치는데 그런 분들하고 인사하고 특히 존 라일리 같은 드러머 저랑 피자도 먹었는데 정말 겸손하고 그런 대가들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딱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의 그 겸손함을 보고 저는 그냥 바닥으로 깔았습니다. 그런 분들께 봤을 때 그런 일단 마인드를 배웠어요. 일단 내가 뭐 세션이라면 어쨌든 음악을 어쨌든 재창조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장르가 제가 그저께 녹음을 갔다 왔는데 다섯 곡을 녹음했어요.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다섯 곡을 녹음했는데 하나는 국거리 장단, 그 다음에 하나는 발라드 8비트, 하나는 슬로우 락,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댄스, 하나는 완뽕. 완전. 네. 다섯 곡이 국악,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섯 곡을 보통 드럼이 한 두 테이크 정도 이상 안 썼던 것 같아요. 경건이 너무 지나쳐서 이거 참... 아니 두 테이크 이상 안 쓰고 제가 빠져줘야 기타 더빙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포리듬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곡을 연주하고 빠지면 기타 더빙하고 다음 곡 갈게요, 다음 곡 갈게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좀 완성을 시켰는데 그래서 일단은 장르가 불문. 장르 불문이어야 되고 와인드 좋아야 되고 근데 뭐 세션을 꿈꾼다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 윤리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밴드나 자기 음악을 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세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목표로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무모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감사하게도 먹고는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저도 뭐 모던 스팟 재즈 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틴 누에보 팀이라고 제가 지휘하는 팀은 지금
세계 라틴 세계 선수권 대회에 초청받아서 해외를 다니는 팀이 있어요. 이번에 중국에 원래 가는 건데 사드 때문에 취소돼서 그렇게 어쨌든 그랬는데 예,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세션 일 말고도 저희 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그것도 있고 다음 달에 또 드럼 페스티벌에 초대받은 게 있어가지고 또 공연은 따로 저도 이제 솔로 음반은 아직 못 냈어요. 근데 게을러서 못 냈는데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할 것 하면서 이제 세션을 함께 한다면 정말 진짜 이렇게 좋은 직업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한 저는. 행복한 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큰 무대, 큰 세계적인 무대에 활동하는 사람들 봤을 때 그들도 겸손하더라. 마인드. 마인드가 일단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 겸손함에서부터 우리가 세션을 일을 할 때 원곡자로부터의 그 의도를 이해하려는 그 그렇죠. 과정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치는데 아, 쟤 드럼 몰라서. 저 말도 안, 야 이게 맞아라고 하는 건 패션의 그릇된 마인드라는 거잖아요. 네, 내가 같이 연주해 보면요, 그 성격이 네.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연주할 때도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안 듣더라고. 그게 그래요. 진짜 인간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 그렇게 겸손함이라는 거, 겸손함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음악이든 뭐든 이게 자기께 먼저 있어야 네, 된다.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팀이든 그게 팀이 꼭 밴드가 아니더라도 뭐 자기가 혼자 뭐 곡도 쓰고 자기가 프로젝트로 하는 팀이든 자기가 메인으로 하는 그런 밴드나 그 팀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팀을 기반으로 세션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션을 하면서 만나시는 분들이 각 파트당 한 5명 이상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그 분들끼리 이렇게 합집합이 이렇게 교집합 이렇게 교집합 이렇게 교집합해서 뭐 예를 들면 9월달에 있을 양수경 누나 콘서트에 앨범도 녹음했고 이렇게 팀 그 중에 몇 명은 또 이렇게 방송팀 이렇게 있는데 다 팀이 한 뭐 한 10개 정도 된다면 그 중에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치고 하는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사람들과 만나는 약간 그런 룰이에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지만 일이죠. 그 시작은 이렇게 팀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훨씬 그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눴는데 또 이제 또 시간이 관계라 이 얘기 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방송. 그렇게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오늘은 그룹북의 신제품 소개하려고 제일 중요한 소개달라고. 얘기. 네. 제일 중요한 얘기. 자, 제 백입니다. 네. 클럽백이라 그랬죠. 네, 클럽백이죠. 이거 쓰신 지 한 1년 됐잖아요. 네, 클럽백을 1년 전에 제가 1년 좀 더 됐네요. 1년 네.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내가 그때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우리 강 대표님이 네. 저한테 친구니까 야 너 이거 야 고맙다. 그래서 저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애들한테 너무 좋다고 사라 그랬더니 가격은 사실 조금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가 올해 그루브기 한국 아티스트로 드러머로선 유일하게 선정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가방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새로운 제품을 받으셨잖아요. 스틱 가방을 얼마 전에 또 받았습니다. 그루브기어에서. 네. 자 제가 그러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갑자기서부터 제품 홍보. 짠! 이 뒤에 제가 쓰는 스틱 가방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 가방 안에 이렇게 꺼내면 스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키, 이거는 소노 키, 이거는 일반 키. 두 개의 키가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이 가방 하나를 방송하러 갈 때나 이럴 때, 아, 이거 이런 말씀 드리면 이거 안 되는데. 페달이랑 스네어는 사실 잘 안 갖고 다니고요. 가방 하나만 딱 갖고 다녀요. 방송할 때는. 녹음할 때는 물론 스네어, 페달, 심벌까지 한차인데, 방송이나 이런 데 갈 때는 멀리 가고 이러니까, 그럴 때는 짐이 많으면 불편하니까, 딱 이 가방 하나에, 이렇게 가방 하나에 있고, 앞에는 인이어, 뭐 뮤트 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드럼, 심벌에 다는 시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안에는 헤드폰, 그 다음에 뭐, 오늘은 악보, 안 갖고 네, 오늘은 안 갖고 왔습니다. 악보, 그 다음에 우리 필통, 고은찬, 우리 아들 필통이에요. 게임 중독이에요, 우리 아들. 어쨌든. 드럼 장갑. 네, 연식이 돼서 이제 손이 아파요. 네, 아픈 날은 도움을 받아야죠. 가끔 도움을 받는 장갑. 그래서 이 드럼 용품을 관련해서 이쪽에 다 넣고 뒤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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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방에 이렇게 부착되는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탐에다 부착할 수도 있고 할 때 이렇게 가방에 부착되면 좀 더 자기 앞에 이렇게 편하게 넣을 수 있잖아요. 연주할 때는 그냥 원래는 예전 거는 이것도 플로탐에 걸 수 있는 끈이 있어요. 플로탐에 걸죠. 네, 근데 그렇게 걸지 않아도
플로타임의 가방을 이렇게 딱 보면 연주하다가 이렇게 이렇게만 딱 빼놓고 연주를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스틱을 놓쳤을 경우에 이 스틱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쓸 수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쓰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꼽혀 있는데 이게 앞에 구멍이 뭔지 몰랐는데 아까 설명 들으니까 이렇게 넣고 있다가 스틱 놓치면 빨리 이것만 하나. 아 그럼요. 왜냐면 이 상태로 있으면 연주하다 떨어뜨렸는데 이게 안 빠지면 안 되니까 좀 지다가 이렇게 날아가면 바로 잡아서 바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제품 이거 홍보는 제가 언제 한번 요청해서 뭐 다른 드럼 샵에 출연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자세히 해볼 텐데요. 어쨌든 한국 1호 계신 거 축하하시고요. 아유, 그럼 감사합니다. 아유, 이 예, 이 퀴버 이름이 퀴버예요. QUIVR 퀴버라는 네. 가방인데 이게 원래 사용은 이렇게 붙여서도 하지만 맨 처음 올 땐 이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네네, 이 가방이랑 연동이 돼서 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냥 요 자체로만으로도 요렇게 해서 네네 이렇게 있었나? 네. 원래는 요렇게 반 접어서 이 끈으로 이렇게 어깨 끈으로 네네 이렇게 어깨 끈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만 메고 다녀도 이렇게 메고 다녀도 그렇죠. 네. 홍보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뭐 저는 저야 뭐 네 어쨌든 잘 쓰고 어쨌든 이렇게 그루브 기어에 엔돈으로 불러줘서 고맙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드러머로서 바라보는 베이시스트들이 중요한 덕목이든 아니면 뭐 팁이든 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다는 건 밤샐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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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으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